안녕하세요. 흑사자 레오입니다. 요즘 피자만 주구장창 굽고 있는데요. 피자 프로젝트는 좀 제대로 끝을 보려고요. 오늘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출근했다가 일찍 조퇴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띵가띵가 놀다가, 점심 먹고 낮잠 한잠 때리고, 지금 편집하고 음성도 녹음하고 있네요. 피자 재료 소개인데요. 제그 원목 책상을 쓰는데 꽤 넓습니다. 예. 재료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고, 제가 양손을 이용해서 재료 손질하고 카메라 촬영은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 칼로 써는 과정은 보여드리지 못했고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저거는 그 냉동 피자 도우인데요. 제가 직접 피자 반죽한 게 아니라 냉동 도우를 구입하여 냉장고에서 이틀 숙성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핀 거고요. 포크로 구멍을 냈고요. 네, 저거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구멍 안 내도 크게 문제 없더라고요. 예, 토마토 소스를 숟가락으로 처발처발 해가지고 잘 펴서 바르면 됩니다. 아, 방금 핸드폰 문자 소리예요. 뭐가 왔지? 별거 아니네요. 예. 잘 펴서 바르고, 양송이 버섯은 그냥 기름에 볶는데 그냥 간 소금추가 살짝 하고, 양파를 볶을 때는요, 이렇게 흑설탕을 조금, 흑설탕 아니고 황설탕? 아니, 아무 설탕이나 좀 넣어주면 좋습니다. 왜냐면, 카라멜라이징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뭐냐면은, 오븐 미리 예약해놓고 있습니다. 최고 온도로 예약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탕을 넣으면은, 꼭 흑설탕 넣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카라멜라이징 도움이 되고, 베이컨은 버터를 조금 넣어서 살짝 볶아주는데, 다 익히는 게 아니라, 버터 향만 입히는 거예요. 예. 토핑 재료 준비 다 끝났고요. 저게 살짝만 익혀주면 돼요. 예. 그러니까 간하고 버터 향 입히고 그런 목적이에요. 다 익히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볶아놓은 캐러멜라이징한 양파를 올려서 가급적 골고루 펴주면 되고요. 베이컨도 뿌려주고 골고루 펴주고 이제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주는데, 저 서울 우유 겁니다. 서울 우유께 가격도 착하고,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맛도 괜찮고, 품질도 좋고, 잘 늘어나고, 그냥 서울 우유께 짱입니다. 버터도 서울 우유 거 씁니다. 서울 우유 만만세. 이거 절대 광고 아닙니다. 예. PPL 주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 저 양이 좀 많아요. 저 면기가 라면 두 그릇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저 치즈가 400g 이상 올라갔을 거예요. 예. 치즈 많이 올리면 맛있죠. 자, 양송이 버섯 올리고, 저 소고기는 간 소고기라 생으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두꺼우면요, 미리 조리해서 올려야 돼요. 왜냐면 가정용 전기 오븐은 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두꺼운 소고기 올리면은 잘안 익습니다. 아니면은 피자 굽는 속도가 되게 길어져요. 엄청 길어져요. 예. 최소 5분 이상 길어집니다. 두꺼운 소고기 올릴 경우에. 자, 그러는 사이에 피망 올리고 블랙 올리브도 올렸어요. 예, 이제 굽기만 하면 됩니다. 36분, 1시간 36분. 이제 오븐에 넣어놓고 이제 시작했거든요. 굽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설거지하는 거예요. 자, 프라이팬 있고, 저거는 블랙 올리브 그 캔인데, 저는 재활용 쓰레기로 다 설거지해서 내놓습니다. 예. 최고 온도에서 한 20분에서 25분을 굽는데요. 5분마다 한 번씩 돌려줘요. 왜냐면은 저 오븐이 샤오미 건데 잘안 익어서 한쪽만 익어서 돌려줘야 돼요. 예. 1시 54분. 다 지금 24분 정도 구웠고요. 가정용 오븐은 화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치로
이게 마무리를 해주면 줘야 어떤 화덕 오븐 느낌이 납니다. 맛도 훨씬 좋아지고 고기도 좀 뽀대가 납니다. 예. 좋은 거죠, 쉽게 말해. 근데 그 토치를 써보신 분, 경험이 없는 분은 저거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주방에서 1일 동안 토치로 고기를 구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2시 2분. 자, 이제 향신료. 파슬리 먼저 뿌렸고요. 바질 먼저 뿌렸고요. 로즈마리. 로즈마리는 피자 같은 기름진 요리에 잘 어울리는 향신료입니다. 많이 뿌려도 좋아요. 예, 취향껏. 저거는 태국 고추입니다. 원래 페페론치노 뿌리다가 이거는 이제 신속 저렴 버전이기 때문에 태국 고추를 올렸습니다. 취향에 따라 페페론치노 뿌려도 좋습니다. 그러면요, 핫소스 뿌릴 필요가 없고, 네, 커팅하죠. 자, 반 자르고, 피자 커팅할 때 요령이, 저게 딱 정확하게 그 갈라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선을 그어놓고 네, 자르면은 좋습니다. 이게 8등, 그러니까 8조각으로 나눌 건데, 자, 세 번만 칼질하고, 자, 피자 늘어나는 씬 쭉 많이 보던 장면이죠. 예. 자, 여기까지 40분 피자. 시간상으로는 지금 1시간 조금 더 걸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삼각대를 안 썼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왼손에 카메라 들고, 오른손으로 조리했고요. 또, 어떤 장면은 제가 따로 카메라 들고 찍었기 때문에 그 시간 빼면 40분 동안 피자 재료 준비부터 굽고 설거지까지 40분에 끝낸 거예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